빨리 먹었다 되게. 어디가? 또 뭘 준비하러 가나? 아. 그 뭐야? 이거 기억 안 나? 내가 했던 거? 질문? 우리가 밥 먹으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어. 아 귀엽더라고요. 내가 했던 거 똑같이 따라해오고 자기도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. 근데 이제 유나 씨가 워낙 장난기가 많은 스타일이니까 쪽지가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.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. 결혼 후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죠. 멋있다는 얘기 많이 했고 진짜로 잘해보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 그리고 뭐 안 좋은 얘기는 없었어? 나에 대해서? 좀 선수 같다는 느낌? 선수 같다. 내가? 너무 달달해서 그래. 운동선수? 너무 잘생겨서 좀 불안불안할 그래. 수도 있으니까. 너무 스펙이 완벽하니까. 안 좋은 얘기는 아니네.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. 제일 궁금하죠. 멋있다 그랬어. 그날 첫 방송을 보고 그때 엄마 아빠가 여행 가셨었거든. 친구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다 같이서 본 거야. 근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. 멋있다고 잘해보라고. 엄마는 그렇게 말하셨고 아빠는 우리 아빠 원래 이렇게 표현 같은 거 잘 못하시고 그러거든? 그날 그 방송을 보면서 내가 오늘 아침에 소윤이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더래. 방송 보면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 빨리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런 거 있지.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. 좋으셨나 봐. 나는 뭘 하셔? 보셨대 부모님이? 보셨지. 보셨어? 다 보시지. 그래? 어머니는 그냥 뭐 둘이 잘 어울리더라 뭐 이 정도? 근데 아버지가 좀 좋아하셨어. 아, 그치. 성격이 괜찮은 것 같던데? 막 그러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더라고. 내가 가장 멋있을 때? 피아노 칠 때. 남자들 왜 저게 궁금할까? 오늘 한 번도 안 멋있었겠네. 궁금하죠. 오늘은 귀엽네. 페인트 칠할 때? 페인트 칠할 때? 목마 태워줬을 때? 나를 위해서 내려다볼 때? 그렇지. 나의 정수리를 본 사람은 많지 않아. 그럴 수 있겠다. 키가 크니까. 그치? 키가 커서. 나는 언제가 제일 괜찮아 보여? 이렇게 뭐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가 장난치거나 약간 그럴 때 그 얼굴 약간 빨개지면서 이렇게 불쌍한 표정 지을 때 제발 살려주세요 약간 그런 표정 지을 때 그때 제일 예쁜 것 같아. 진짜? 그래도 그 눈동자를 보면 이게 더 짓궂게 못하겠어. 오늘 또 처음 봤지만 요리할 때 여자들 요리할 때 뒷모습 정말 아름다워요. 요리할 맞아. 때 너무 좋았어. 맛있어서. 다행이다. 결혼 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 어때? 결혼 후... 솔직히 처음에는 둘이 살고 싶어.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고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은 모르겠는데 지극히 솔직한 처음에 거네. 신혼은 둘이서 이렇게 살고 싶고 난 절대 안 돼. 이건 아니네. 절대 안 될 수가 없지. 그래도 부모님인데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편찮으시거나 혼자 사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둘이 살고 싶어도 좀 해야 될 도리? 있으니까. 저게 솔직한 얘기긴 한데 꼭 필요한 얘기죠. 근데 되게 민감하지만 꼭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. 부모님, 예를 들어서 처갓집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. 모시고 살 수 있어. 신혼 때부터? 방은 따로 쓰잖아. 그렇지. 그치. 그래도 보통 결혼해서 신혼이면 둘이 살고 싶어 하잖아. 둘. 그런 재미도 있겠지만 이제 다른 가족들이랑 또 이렇게 같이 사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.
아까 보니까 여기에 이거 있던데. 이거 붙여 볼까 벽에? 저게 뭐예요? 응? 나에게. 이거 어떻게 붙이지? 오. 아,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. 아, 예쁘다. 집도 하나 사다 붙여야 되겠다. 어, 사진 다 보내줘. 그래. 나 뭐라고 저장했는지 알아? 핸드폰에다가. 나 편. 아~ 괜찮다. 어? 이 사람이? 만나면은 자기야라고도 못 부르면서 또 자기만의 이런 공간에는 또 남편이라고 적어놓네. 약간 그런. 의외성? 좀. 짜릿함도 있었고 되게 기분도 좋았고. 좋지, 기분. 감동받지. 기분 좋죠. 이소연이라고 저장했지. 나 빨리 이름 바꿔줘, 다시. 난 남편이라고 저장했잖아. 넌 뭐라고 저장해? 부인. 부인? 알았어, 부인. 와이프. 와이프? 와이프로 저장 완료. 근데 윤아 씨는 뭔가 특별하게 나를 저장해놨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더라고요. 오히려 내가 더 특별하게 해놨고 윤아 씨는 안 그랬더라고요. 왜? 그냥 서운하더라고요. 뭔가 좀 더 특별할 줄 알았는데. 솔직히 저는 어색하니까 그런 호칭 잘 안 해요. 근데 와이프라고 하니까 앞으로 연락하거나 전화할 때마다 되게 설렐 것 같아. 네. 맨날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. 같이 이렇게 시간도 보내고 와이프가 해주는 된장찌개도 먹고 행복한 것 같아. 나는 되게 맨날 촬영만 하고 자고 이것만 하다가 이것저것 이렇게 꾸미고 많이 웃었잖아. 그래서 되게 그런 시간들이 되게 소중한 것 같아. 앞으로 웃을 일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, 만날 때마다. 앞으로 항상 웃게만 해줄게. 어! 부럽다! 어? 누구지? 어, 누가, 누구지? 이 시간에? 네, 나갔다 올게. 뭐야? 미션 카드. 내가 나갔다 올게. 초대장, 부산국제영화제에 초대합니다. 우리 같이 부산 가는 거야? 부산?